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아직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렇죠. 어차피 그런 사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실 것 같아. 망신살이 뻗치는 상황이었어요. 구설이랑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라가 올해 좀 많이 시끄러웠죠? 그러니까요.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나라가 시끄러우면은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 인재 권위자인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내년, 내후년까지죠? 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일반이시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업은 무당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인도 고충도 많이 들어줬겠지만은 선생님이 봤을 때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좀 어떨지 이 대통령감으로나 아니면은 실제 이분의 사주가 정말 타고난 사주인 건지 양력이 1953년 1월 24일이고 음력이 빠른이시네. 1952년 12월 10일 평달이에요. 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나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전문가라서 또 평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보다 낫네. 자, 빠른이에요. 근데 빠른이에요. 선생님도 어차피 음력으로 다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좀 어떨까요? 누군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제가 본 이분은 네. 그렇지는 못하신 것 같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시지만, 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안 들으셔. 국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었던 행동들이, 그쵸. 뒤에서 오히려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주신 부분도 좀 있어요. 나 솔직히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네, 그쵸. 여가 뭔지도 모르고, 야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어차피 망신살이 뻗치는 상황이었어요. 구설이랑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요새 뉴스에서 뭐 탄핵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갈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탄핵까지는 안 간다. 그런 것까지는 안 가는데, 내려오지는 않은데, 불명예스럽게는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끝이 나겠죠. 임기까지는 채우시고. 임기는 채우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례들이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 임기 끝나시고 나서도 항상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볼게요. 현 대통령님도 임기가 끝나고 이런 구설이나 또 뭔가 좀 사건이 있을 확률이 있나요? 어차피 그런 사건은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닌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실 것 같아. 어차피 대권이 바뀌면은 그런 상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대권을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일단 정직해. 그럼 나쁜,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내가 저지른 사건들은 없어. 나는 정직해. 나는 올곧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입에 구설이 오르내리는 거지. 대통령을 해먹으라는 사주는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거고, 그렇지만은 되고 나서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쵸.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대표님은 현재는 태극신당이 요 법당 안에서는 무당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소신적 발언을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쵸. 진짜 막물 새는 판잣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고, 나는 진짜 천장 안 뚫리고 이렇게 사는 집에서 살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갑자기?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